뭔가 대선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다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아랫사람 구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믿었던 사람한테 조금 배신의 기운도 들어오고.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은아 씨입니다. 네. 검찰총장직을 사퇴하시고, 나오셨던 우리 전 검찰총장이시죠, 이제는. 네. 윤석열 씨에 대한 우리 앞으로의 대권, 어떻게 보시는지 선생님 견해도 궁금하고, 사주로 좀 풀이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지금. 치고 나가는 기운도 강하고, 자기 주장에는 고집도 강하고, 생각도 강하고, 성격도 지금 급한 면이라고 하시거든요. 조금 주변 사람의 예의랑 이런 거를 좀잘 지키길 바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조금 아랫사람이 윗사람 좀 깍듯하길 바라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의리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인데, 일단은 뭐 뭔가 자기한테 변화변동 수전이 들어오거든요. 뭐 자리가 변화변동이 옮기거나, 변화변동 수전이 들어오고, 뭔가 자기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이 들어오신다고 하세요, 할머니가. 대권에 출마하실 것 같으세요. 대권에 출마하실 것 같은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아랫사람 구설이나 아랫사람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서 좀 가시는 길에 좀 삐그덕거리지 않나 싶거든요. 조금은 뭐큰 구설이 터져가지고 뭐안 된다 이럴 것까진 아닌데, 뭔가 대선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다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아랫사람 구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믿었던 사람한테 조금 배신의 기운도 들어오고, 또 그런 걸좀잘 해결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이분의 기운보단 사실은 구군의 기운을 봤을 때는 조금 추진력 있고 강한 사람을 대통령권을 찾고 그런 사람 들어오는 기운은 사실은 맞습니다. 좀 추진력 있고 강하고 약간은 카리스마 있는 네, 맞다.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분을, 지금 대통령에 들어온 기운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이 사람이, 거기에 맞긴 맞는데, 가는 길에서 구설이 좀 있고, 아랫사람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잘 풀어나가셔야 될것 같으세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신 이유도 혹시나 맞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생각만 하다가 주변에 권유가 많으셨을 거예요. 힘든 네. 시기에 뭐좀 주변에서도 좀 힘을 실어줬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조금 추정이 있고, 그리고 조금 카리스마 있는 당신이 나가서 좀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다라는 말에 많이 흔들리셨을 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밟고, 어차피 내 관이 깨지고 변화변동 수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움직이실 것 같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혹시나 대통령에 네. 대선에 나오신다면 네. 당선될 확률은? 솔직히 대권에 나오실 확률이 있는데, 네. 당선된 확률은 좀 솔직히 좀 반반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반인가요? 일단은 그분 말고도 다른 좋은 그런 카리스마가 있고, 그렇게 치고 나온 기운이 사실은 계세요. 그분 말고도 계시고, 흔들리거나 조금 그런 흐름기에서 조금 밀리는 기운이 사실은 보이세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럼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거죠? 네. 계속 아랫사람, 뭔가 내가 믿었던 사람, 아니면 내가 등을 떠밀었던 지지자들이 좀 돌아선다든지, 그런 걸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실 것 그 부분만 관리 잘한다면. 같으세요. 네. 자, 앞으로의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대선에 도전하게 된다면, 당선될 확률도 어느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좀 많은 귀추를 모아가지고 지켜봐야 될것 화이팅 하세요. 같아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 분의 사주를 또 준비했고요. 일단 사주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 머리를 써서 예. 나라에 놋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팔자. 공을 많이 들이고 살아야 되는 팔자. 야행성을 갖고 태어나서 웬만한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 사주. 칼을 잡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위에서 조상에서 돌보시는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그러면 나라의 공무원.
공무원밥을 먹든가, 군인이 된다든가, 경찰이 된다든가, 아니면 법관이 된다든가,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아야 되는 팔자예요,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는 초년은 운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예, 예.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20대부터 네. 24살 때, 5살 때부터 고생길로 접어들어요. 한 20년 죽을 해요. 근데 50대, 네. 56서부터 운이 상승하는 운이시거든요, 이분이. 네. 쉬운 56서부터 승승장구하게 돼. 누가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없고. 그때부터요? 예. 나라의 1등은 안 되지만, 예.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돋보이는 것보다 자기가 인정받는 걸 되게, 명예를 되게 중요시 하시는 사람이야. 금전보다는. 무조건 나라의 공밥 먹어야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러한 나라의 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의 직업을 선택하지 못했더라면 어떠한 길로 갔을까요? 장사꾼이죠. 아니면 스님. 우와. 아니면 뭐 목사. 아니면 선생님. 네네. 이런 쪽이죠. 뭐. 근데 그게 화가 나요, 나 이 사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구데기들이 막 달라붙어 있는 형국이야. 막 승질이 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불쌍하고. 네. 이쪽저쪽에서 이 사람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딱하다, 이렇게. 예, 딱해요. 올해 이러면 경자년이기 때문에. 변동 이동수가 상당히 많고, 인간의 구설수가 많은 해거든요, 올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달, 이제 15일 되면 초하루예요. 네. 이 사람 생일달 지나가고는 내년 1월달, 양력으로 따지면 내년 1월달쯤 가면, 1월달 가면 몸 판단이 나도 날 것 같고, 이 사람이, 아우, 이제 숨통 좀 쉬겠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막 성질이 남아. 아, 화가 나고. 네. 오픈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제43대 검찰총장이신 윤석열님. 아? 진짜요? 네. 오. 지금. 그러니까 화가 나지. 온라인상으로 되게. 핫토픽 뉴스가 굉장히 지금 너무 많이 시끄럽지. 이 사람은 지금 많이 고생하거든요. 누가 잘잘못을 했다는 것보다도 네.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정열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네, 네. 정열적인 이 사람은 뭐 뒤로 감추고 숨기고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하나 딱 걸렸다. 이름 자체에서도 그래요. 뭐가 하나 딱 걸렸다 하면은 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네. 근데 지금 이 나라에서 이렇게 시끄럽고 이 사람을 물고 뜯고 하는 거, 뭐 이 사람들 잘못은 있겠죠, 윤석열 씨도. 근데 너무 마구잡이로 너무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게 이제 화가 나실 거고 국민이 봤을 때도 짜증이 나실 거란 말이에요. 뭐 정치는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누구 편? 민주당이고 뭐 국민의힘이고 이런 거는 없는데 전 중심인데 네.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운이 완전히 텄어요. 이 사람은 운전이 완전히 텄기 때문에 이 사람을 누가 건들지는 못할 거예요. 누구 하나는 올해 죽어나가야 되고 누구 하나는 올해 아니면 내년 1월 달쯤 되면 옷을 누가 벗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운기로서는 윤석열 씨는 내려오는 운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쉬운 다섯서부터 운 텄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운기로 보셨을 때 네. 과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에도 가능성이 있을지 좀 여쭤볼게요. 이제 욕심은 있을 거예요. 욕심은 있지만 네. 옆에서 사람들이 뜯어 말릴 거예요 아마. 오히려. 이 사람 열이거든요. 마음은 되게 상당히 열이신 분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한번 목표를 가진 거는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 학구열파란 말이에요. 이 사람 찾아서 공부하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선까지는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분이 대선을 나오게 되면 그동안 쌓은 공동탑이 다 무너져 버려요. 결론은 네. 나라의 1등 자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등 할 자리는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1등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네. 인정받고 존경. 검찰총장으로서의 그렇죠. 역할만 그렇죠.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신선한 인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지신공입니다. 네, 저는 정점입니다. 네.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네. 정말 핫한 인물이 있어서 선생님께 여쭤보러 왔어요. 인물 그러면 어렵다. 네. 네. 제가 사주를 준비를 했는데 네. 이분이 지금 현재 네. 검찰총장을 사퇴한 네. 윤석열입니다. 아, 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어, 사퇴를 한 이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권주자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과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선생님께 사주를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한? 예. 정확하고 무서워요. 네. 사주가. 사주가 무섭기도 하고 정확한 거. 그리고 크게 내가 자리를 딱 잡고 앉아가지고 나 건드리지 마. 아... 건드리면 다 죽어. 아이고. 좀 무서운 사주입니다. 네네. 그리고 본인의 갇혀진 그 틀 안에서 누가 침범하는 것도 싫어하고 지금 본인이 하시던 거에서 내려오면서 갑자기 주변 상황들이 막 급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간 졸이면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혹시 나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동안에 저 사람이 나를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떡하나. 아마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오는 순간부터 국민의 지지를 좀 많이 받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이분 자체로서도 힘이 느껴지는 사주고 그리고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해낼 것 같으니까 지금은 뭔지 모르게 움직이는 듯 해도 주춤거리는 네. 형국이고 그런데 대권까지도 갑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실 분이 아니거든. 그리고 지금 올해는 크게 활동을 안 하실 거예요. 네.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자꾸 끌어내려야 되거든. 왜? 자기 모든 것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올라가면 네. 힘들어지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움직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절로 사람들이 추앙하듯이 그냥 밀어주는 그래서 본인은 그냥 크게 활동을 안 하셔도 국민들이 벌써 호응도가 높아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권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주변에서들은 반드시 저 사람 대권까지도 간다. 견제하자.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네. 조심해야 되는 올해 한 가지를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네.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만 조금 추스리고 나면 이제 더 큰 일을 도모를 하신다 그러죠. 그러고 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모든 여건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혹시나 건강을 잃을까. 제가 윤석열님의 뭐 팬이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 없어요 저는. 지금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의 성향으로 보면 건강을 조심하셔야 다음을 기약한다 그러십니다. 오늘도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윤석열 검찰 전 총장님의 사주를 신청으로 한번 부탁드려봤고요. 다음에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인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특가 쇼핑몰 어빈.